너가 되게 꽈트로 방뉴송 1년차 게스트. 1년차 됐는데 두 번밖에 안 부른 된 이유가 광고! 광고! 반갑습니다, 과주배입니다. 오늘 또 돌아온 이제 MBTI 컨텐츠 새로운 게스트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귀엽고 깜찍한. 귀엽고 깜찍하네요. 아쉬워라. 아쉬워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베르만입니다. 저는 과주배입니다. 저는 레원입니다. 저는 레원이고요. 오늘 MBTI를 준비했는 오늘 이제 MBTI 마피아. 마피아 또 다 자신 좀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는 삶이 인생 자체야.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저 거짓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네. 사람이라. 여자친구도 배우예요? 말 잘해야 돼. 네, 인생이 다 거짓 부렁입니다. 여기가 또 이제 연애 안아. 연애로 이행시 연. 연 날리기. 각자 MBTI가 어떻게 돼요? ESFP. 저 ENTJ입니다. 전 INTP. 저는 INFP입니다. 오케이, 오늘 이렇게 마피아 게임 해볼 건데요. 저번에 1화 때 제가 약간 갈통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하고 있는 도베르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푸드 채널을 하고 있는 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마피아 게임을 즐겨 하시는 편인가요? 뭐 어디 놀러 가면 하죠. 네. 그 마피아 두부 그게 맛있거든요. 마피아 컨텐츠를 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굳이 즐겨하진 않는데. 일 하면 평소에 마피아 게임 좀 잘 하는 편이신가요? 아, 뭐, 무조건이죠. 핵싹고수. 잘하죠. 제가 또, 마피아거든요. 그때, 갈통 역할을 해가지고, 혼자 좀 연습을 했거든요. 오늘 마피아에 걸리시면 어떤 식으로 플레이 하실 건가요? 돈 받을 거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큰 빅잼이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플레이를 해서 애들을 혼란스럽게. 오늘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 저 구글 플레이. 그럼 평소에 거짓말은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거짓말쟁이에요. 네. 아니 거짓말은 좀 티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마피아는 거짓말하는 게임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썩 잘하지 못합니다. 여자친구가 12명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친구들이라 아 어떻게 또 제가 또 크게 또 혼란을 주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아 묵사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롤 하다 보면 각오 1에 돌가봇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템 추천드립니다. 갈통 딱대. 예, 감사합니다. 마피아를 설명 시작합니다. 3명의 시민과 1명의 마피아로 직업을 정합니다. 모두가 동일한 토크 주제를 받고 20분간 토크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마피아는 주어진 제시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민은 투표를 통해 마피아를 검거하면 승리합니다. 시민을 투표로 탈락시킬 경우 3명이서 게임을 다시 진행합니다. 5분간 토크를 진행 후 마지막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때 마피아는 투표에서 지목당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와!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여튼 네, 이제 어떻게 지냈어요? 다 각자 확인했죠? 네. 아 네네. 네. 네. 또 뭐 이쪽을 안 보는 거 보니까 마피아네. 뭐야 뭐야. 입술이 개 떨리는데 저거나 승무아빠님이 마피아가 되셨을 때 여기가 떨렸어. 아 마그네슘 부족으로 종이 딱 열었을 때 어땠어요? 돈은 내 거다.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거짓말도? 아 그럼 다 하지. 도베르만님은? 아 뭐 저는 뭐 항상 뭐 시민이든 마피아든 간에 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까운 거지 지금 시민 돼가지고. 네? 아깝지 지금 마피아 되면서 자기 돈인데 시민이어서 지금 아까운 거지. 시민. 아니 배우님 마피아 되니까 어때요? 마피아 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종일 방금 뽑았는데. 호롭지는 저요? 저는 좀 노잼이랄까? 아 노잼?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주의 집중하시지 했어요. 저런걸? 저가 되게 꽈트로 방뉴송 1년차 게스트. 1년차 됐는데 두 번밖에 안 부른 된 이유가 어쨌든 네. 이렇게 다 초면인데 좀 어때요 첫 인상들이? 아 저희는 뭐 동네 친구. 네 항상 뭐 옆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고 얼굴 자주 보기 때문에. 외원님 어때요 이렇게 처음 봤는데?
잘 어울리세요. 깜짝 커플인데요? 여튼 그럼 이제 주제. 6달의 가장 큰 지출. 아. 저는 가장 최근에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 피부색이 네, 완전히 탔죠. 저는 제주도 갔다 온 게 굉장히 큰 지출이었습니다. 네. 살 엄청 탔어. 네, 진짜 많이 탔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탔어. 데뷔를 하면 너무 와, 맥반석 계란 같아요. 뜬금없는데 맥반석이 아니다. 100만 원 그대로 벌겠습니다. 어차피 없던 돈. 어차피 없던 돈. 100만 원 벌겠습니다. 그냥 나는 잃겠다. 가장 큰 지출 뭐예요? 저는 요즘에 좀 광고를 하자면 제가 햇도시락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하는데 거기서 음식 지출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업 지출 아닌가요? 개인적인 지출 말하셔야죠. 개인적인 거는 거의 없는데 집에서만 있어가지고. 그럼 사람이 디올을 데리고 다녀? 6월달이잖아요. 6월달에 디올을 안 샀기 때문에. 돈 많아요? 다들 돈 많아요? 돈 많아요? 아니 뭐 말만 하면은 예? 저 수상한 사람 발견했어요. 누구? 그 비밀 코멘트 하겠습니다. 영진아 부를 걸. 아 왜 이 사람 부른 거야? 자, 6월달에 가장 큰 지출 뭐예요? BT 가로한테 받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뭐예요? 지인 듯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까로는 그런 거 없기로 했어요. 진짜로? 저는 6월 달에 뭐 산 거 없어요. 아직 큰 지출이 없기 때문에 저는 누가 마피아인지 지금 딱 보입니다. 누구라 생각하세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투표 갈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지목이 지금 간다. 네. 하나 둘 셋. 연습 게임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저번에도 그랬고 동의하에 연습 게임을 하고 저번에도 그랬어요? 네, 주제를 바꿔서 돌아오겠습니다. 와! 아하 족지를 뽑았고요. 딱 처음에 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처음 족지랑은 좀 달랐어요. 왜 자꾸 쳐다봐요? 아니! 그냥 지금 얘기하니까 쳐다보죠. 시민입니다. 이번 판 건들지 마세요. 저. 왜 이렇게 예민해요? 진우님 어땠어요? 저는 똑같았습니다. 시민. 저 연기톤. 진우님이 의심이 된다?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빛. 뭐라 하는 거 보니까 시민 맞네. 이제 좀 여유롭다 이거지. 마음이 놓여져서. 약간 여기 계속 달려왔는데? 유원님 갑자기 말수가 좀... 어? 어? 마피아야? 이제 커피 맛있네요. 네. 어? 어? 마피아야. 아니 저는... 아 저는 시민입니다. 그럼 뚜루씨? 저는 뭐 똑같아요. 네. 전 여유롭습니다. 네, 자꾸 마피아가 안 걸려서 짜증나요. 아니 걸렸을 수도 있죠 이번 판에. 그렇죠. 저는 사람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읽어보세요. 네. 아 좋겠구만 이번 컨텐츠. 아직까지 의심하는 분은 살짝 르만님이 아니요. 살짝 조금 다르지. 일단은 네. 그렇게 의심이 되면은 제가 말하는 단어에 집중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네 정말 특출난 단어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미토콘드리아 탕평책 이런 거요? 네? 어? 뭐 있나요? 미토콘드리아 탕평책이요? 근데 그냥 네? 저는 시민이에요. 시민. 아니 내가 봤을 때 시민이라고 살짝 느끼라. 오케이, 독주주 주시죠. 살면서 가장 큰 실수. 우리 MBTI가 다 있잖아요. 여기서 MBTI가 나오는 거지. MBTI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안 써요. 나도 관심 없어.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본인은 기억하신다면서요. 그 영지? 아 이거 뭐야? 어? 예고편 나왔는데? 예고편? 어? 그만해! 그만! 아니야! 살면서 가장 큰 실수. 친구 앞에서 방구 같은 거? 아... 방구?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한 척 하면서? 웃다가 팍! 르만님 실수. 아 근데 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서 저는 막 술 먹고도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저는 술 먹고 더 해봤어요. 그때 힘들었어요. 그 애드마 때 도 나와가지고 택시기사님이 창문 내리고 가라 해서 안 문을 열고 달리는 차 안에서? 그리고 다음날 에어팟 없어졌어. 에어팟 진짜 두 짝이 다 없어졌어. 아니 그러고 나서 야 술아 너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 어제 왔었어? 아니 진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 맞아. 그때 진짜 팬들도 있었어서. 그치. 그게 좀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차라리 우리만 있었어도. 아, 차라리. 그쵸. 레오님 좀 가장 큰 실수가 있나?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저. 지금 계속 몇 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작가들한테 실수를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섭외하고. 그쵸. 뭔가 각자 의심되는 인물들이 있나요? 일단 제... 근데 만약에 제가 마피아가 아니다? 꽈뚜룹 형은 마피아 아닙니다. 제가 꽈뚜룹 형이 말하는 모든 단어를 머릿속에서 검사했습니다.
둘 중에 한 분이신데 아직 안 했어요. 신이는 뭐 따로 말한 게 방구 이런 거밖에 네. 없고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 머리 아파. 저 경찰 좀 불러주세요. 네. 어? 어? 갑자기? 경찰? 오! 이거야 이거. 아 여기서 이걸 실수랑 이렇게... 경찰이랑 좀. 아유 아니죠. 갑자기 오히려... 선글라스를 쓰고. 갑자기 얼굴 빨개지니까 선글라스로 얼굴 가리는 거야? 제가 원래 재밌으라고 할 때 뭐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오빠 그런 식으로 개가 안 쳐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오빠 그런 식으로 개가 안 쳐요.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어 레온 자기 의심 풀렸다고 기분 좋은데 지금. 아주 기분 좋으세요? 네. 왜냐면 시민인데 계속 의심받아서 족같았거든요. 네, 오케이. 카메라를 적용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도베르마. 어 진짜? 아 미친 아니야 우리 살 멍청이들아. 도베르마니? 경찰이죠? 아유 진짜 아니라니까 멍청이들아.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했어. 아 수워. 두 번째 이제 가장 큰 실수 한번 얘기해보죠. 근데 실수가 막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바바바박? 아니요 저는 근데 뭐 많이 있긴 한데 특별한 데서 일어난 일들이라 말하면 괜히 의심받을까봐. 저도 뭐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실수.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저는 저번 꽈뚜병과의 방송에서 꽈뚜병의 표정을 보았지만 그 표정을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뭐 그래서 꽈뚜룩이다? 꽈뚜룩이다? 어? 그렇게 말하는 당신입니다. 아 정말 7초가 남았고요. 그렇네요. 꽈뚜병이 100만 원을 굳힐 수 있으면 힘들지 않죠. 마피아가 이길까봐 힘들어하는 거죠. 혹시나 어쩌면 그거 아닐까? 뚜루비가 잃고 뭐 그런 게 없다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 네. 그래서 얘가 마피아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 오히려? 제가 근데 말한 단어가 있나요? 정답은 에어팟입니다. 택시에서 오. 에어팟을 흘렸다. 저 계속 의심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에어팟 없어졌어. 갑자기 다 없어졌어. 근데 실제로 에어팟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 어렵네. 뭐 의심하실 거면 의심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둘, 안 했습니다. 저는 나야? 네. 나라고? 아유 아, 나 아니라니까. 시민이라고요. 시민이라고. 야 이 바보야 누구야 시민. 저? 그래 아 맞아. 택시에서 에어팟을 흘렸다. 전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에어팟 없어졌어. 야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오빠가 같이 바보예요. 왜 갑자기 뭘. 경찰 얘기해서 의심하게 해요 선생님. 야, 그러면, 오빠가 좀 욕을 어, 진짜 어. 억울할 땐 억울한 티를 냅시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왜 뜬금없냐고 경찰이라는 단어가. 아 이렇게 저보고 경찰 아니에요 이렇게 봐요. 경찰 아니에요? 내가 왜 경찰 이 정도까지 해야 진짜 억울한 건데. 근데 왜 첫 번째 라운드 때 마피아야 그니까. 예. 네. 어? 지가 되면 잘 못하면서 남이 되니까 그런 거지. 아 여튼 재밌었다. 아 마, 에어팟이었고요. 아쉽네요. 아까 아. 좋은 줄이었어요. 아 분량 좀 뽑았나요? 어. 여튼 이렇게 오늘 마피아 게임 MBTI 마피아 2화 신인님 도베르만님 레온님과 함께 해봤고요. 첫 번째 승리 그리고 동시에 2라운드까지 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더 재밌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씩만. 솔직히 저는 좀 잘했습니다. 네? 저는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아 뭐 그거는 뭐 댓글로 네, 남겨주세요. 과연 이번 마피아 누가 트롤인가. 전 트롤 안 했고요. 과동부들이 잘해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편집해주시는 과동부들을 향해. 거의 말하는 거 보잖아요 매번? 자기 직원이야 그냥. 또 저희는 2부 MBTI 토크 돌아오겠습니다. 100만 원 잘 들어갑니다. 어? 아! 광우! 바이바이! 스킵! 다음 영상에서 광우 룰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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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라